이 세계 들으세요. 가산만을 정 주고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우리 저기 좀 안 했는데 정 주고 나중에 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변치 마시고 끝까지 내가 지켜볼 것이요. 아셨죠? 오신 분들 제가 얼굴을 딱 이렇게 뒀다가 우리 좀 안 했는데 올 때 오시나 안 오시나 봐가지고 사랑해 주시면 못 먹겠습니다. 예, 우리 각설이가 힘들어요. 예. 보통 우리가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솔직히 팬분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뭐 솔직히 얘기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정주고 계속 오래전 같이 오다가 오늘 갑자기 예, 변심하고 가시면 정말 상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웬만하면은 다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100%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조금씩만 이해하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저한테 만약에 그거 우수하시면 한번 보고 올려드리고 예. 어제는 밤에 나왔는데 어제는 그래도 어디 우리 남원에서 계시는 우리 언니들 아들이 그냥 떼거지로 나오셨더니 낮에는 또 조용하시네. 예. 다음 주부터는 피클 것 같아요. 피클. 이번 주까지만 이제 장마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볼 때는 방학이고 애들 방학이고 하니까 예, 많은 분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평일에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평일에 관광객도 별로 없으시고 저는 그냥 갑니다만은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언니 아들은 예, 우리 단장님하고 평일에도 같이 꾸준히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해보니까 해수욕장 공연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끄끕하고 예, 손님이 많으면 괜찮은데 아니 계시면은 예, 그 또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저희한테는 사랑이 예,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원래 그러는 게요. 완상균님, 이수진님 여기 계시는데.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요, 걸보님. 요즘 아줌마 약해서 아줌마 아낀 거 만들었다는 거 받고 싶어가지고. 행사 없어요?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셔요. 네. 또 오셔요. 예, 조만년이 8월 10 며칠까지 하죠? 8일에. 예, 그때까지 오셔요. 또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때 뵐게요. 그 아까 뭐 그 우리 저기 고향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필이 고향이 마산이라 그러니까 그 노래가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들어본 적이 없다가 신기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도 하나 알려줘 보려고. 예, 생각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있어요.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한번. 예,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안 불러 노래가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자. 마산항엔 비 내리긴 내려. 그쪽은 잘 안 내려. 안 간 게 오래됐어. 제가 마산을 버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원래는 제가 거기서 살았어. 나주에서. 나한테 그때 걸려가지고 맨날 맞던 애가 챈디. 나주에 사회 나서 보니까 자요. 그 길 지나다닐 때마다 나한테 그 뭐 뺏기고 그랬잖아. 연필 뺏기고, 지우개 뺏기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네, 학생 때 가지고 만났습니다. 옛날에 껌 좀 씹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키가 정말 작았거든요. 몸도 애서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정말 말라가지고 이제 그래도 껌 좀 씹었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등치 좋은 친구 하나 있었거든. 걔 따라다니면서 껌 좀 씹었어. 그리고 자,
자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 자요, 자. 와서 뭐 이렇게 야요. 거지 대학교 있는 똑같이. 아유, 맞아. 우리 고아픈 바에, 고아픈 바에. 아까 누가, 우리, 저기. 아유, 오래돼갖고. 선달님이 색소폰의 여왕, 보합, 여기, 여왕, 보합품 봐, 이렇게, 누구, 여기, 여아요, 야야. 야가 색소폰의 여왕이에요. 네. 나보고 왜 색소폰 안 부냐, 그래서. 나이 먹어서 힘들어서 못 불어요, 그랬으니까. 야, 야도 어디서 배운 적은 없대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겁나게 똑똑한 거지. 저도 배운 적은 없습니다. 도르미 이빠 솔로시도만 배웠지, 어디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야지. 제가 이제, 언제 부르냐? 특별한 날에 부르려고. 내 생일 때,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불러야지. 한번 불러야 그래요. 아, 바닷가 와니까 좋긴 한데, 파도가 너무 무섭게 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습해가지고, 무서워, 바다 보면. 회복은 괜찮은데. 혹시, 오늘은 그냥 따지고 몇 분 안 계시고 하니까, 우리 또, 오랜만에 왔잖아요.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가슴에 묻은 사랑. 그래, 가슴에 묻은 사랑. 아까부터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듣고 싶게. 아니, 괜찮아. 또 저기 영상 보고 있다 그래. 많이 듣고. 그래도 인사해야지. 어디 보고 해야지. 여기 보고 해야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언니. 예. 꽃향기 언니 또.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상근님, 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은경씨가 예, 모처럼 와가지고 나는 아닌 줄 알고 더 이뻐져 갖고 왔길래. 근데 우리 저 선달님은 덜 쓰게져 갖고 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바로 오늘 저기 밤에 그 등남하시라고 가슴에 묻은 사랑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가슴에 묻은 사랑.
경주님, 청경우리님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경우리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주님, 청경우리님 감사드려요. 예. 그 노래가 우리 저기 은경 씨한테 본 사연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 사연이 많아. 정말 사연이 많아. 말아야 되나? 예, 선달님 새겨 들으세요. 사연이 많은 노래라잖아요, 은경 씨가. 예, 예. 말아야 되나? 예. 보살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살님. 보살. 예, 세상에.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짝꿍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짝꿍이. 나도 짝꿍 있으면 이러고 안 다닐 텐데 짝꿍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짝꿍이 없어. 없어? 뭐 짝꿍? 가셨어? 없어? 여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 다 없어? 다 가버렸어? 아, 다 화부요? 약간 거지라더니 많이 들려버렸네. 언니는 없어. 과부야? 나는 돌싱이요. 네, 여기 돌싱. 여기 과부. 돌싱이고 과부고 아이고 지금.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해수욕장에 발 담궈 봤어요? 안 담궈 봤어요. 그 평일날은 오전에 할 일이 없잖아. 담그면 되지. 오전부터요? 아, 무섭죠. 나도 저 바다보면 무서워요. 이렇게 귀신이 이리 와. 그런 거. 어저께 그저께 어젯밤인가 귀신 바람 소리가 막 진짜 엄청 무서워요. 저는 겁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혹시나 귀신 들어올까 봐 지키고. 네, 엄청 많아. 네. 저 겁 엄청 많아요. 네. 아주 진짜 많아요. 화장실도 불안으로 못 가요. 진짜 무서워요. 네, 많은데 바다는 저 봐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개가 무서워요, 개가. 네. 혹시 네. 아우 벌써 나 그리고 이제 자랑해야지. 나 이거 이제 한복 새 거다. 고상하죠? 네, 비싼 거래 이거. 진짜로. 네, 누가 해줬냐면 우리 아자님 해주신 거예요. 양여사 잘 들어. 아픈 쪽을 얘기할게. 대충 어디서 입으라고. 우리 양여사 아자님 해준 거 대충해서 깽 나와보잖아. 긴지 입는 거야. 진짜 세 벌 해주셨는데. 예, 오늘 처음 선보이고 하나는 이제 무한 연꽃축이라 선보이고 하나는 이제 내 생일 때. 나 생일 때 여기 오요. 생일이 언제냐고요? 비밀이에요. 여기 와. 생일 때 올게. 예, 여기로 오요. 내가 여기로. 그때 입으려고 애껴뒀어. 진짜 세 벌 우리 아자님이 주신 것도 비싸더라고. 비싸. 내가 그 노래도 기억나. 우리 마이시설 또 하나 있잖아요. 3호인가? 3호에. 네. 그거 한번 저한테 있는 거 줘보세요.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기억나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냥 자주 시키는 걸만 해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잘 되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명생활 오래 했죠. 오래 했기 때문에 빛을 제가 봤을 때도 총괄전하시는 가수로 생각했는데 빛을 볼 날이 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요. 나도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복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내가 어쩌라고 하던데 나도 인생은 한 방이요. 근데,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복권이 한 방인데 복권을 아직 안 사봤어. 복권을 나 한 장만 사줘봐. 아니 저기 우리 그 모닥불 언니가 사줘야 될 것 같아. 언니가 복이 많게 생겼잖아. 세상에 긍정적이야. 누가 뭐라 해도 긍정적이야. 아이 미친다. 저렇게 성적 좋으신 분 없어. 그러니까 모닥불님은 뭐라고 같이 살지. 안 그러면 진짜 이혼했을 텐데. 옛날 같으면 못 살아. 옛날 같으면 못 살아. 내 볼 땐 진짜 도망갔지. 도망가면 뭐예요? 또 잡혀오는디 가서. 내가 보기에는 안된 것 같아. 정경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놀려먹지. 옛날 같으면 제가 어찌 감히 놀려먹었어요. 저도 이제 한 8년, 9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근데 사람 보고 놀려야지 잘못만 놀려먹었다면 큰일 나요. 아무나 보고 놀렸다면 막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딱 사람 봐가지고 좋게 생기신 분한테 나는 안 좋게 생긴 분한테 지금 시비를 그러고 있잖아요. 좋게 생기신 분 어떤 분이 좋게 생기신 분이냐 이렇게 신호동님처럼 좋게 생기시고 우리 선달님 우리 킹스님처럼 좋게 생기시고 제일 안 좋게 생기신 분이 모닥불님이십니다. 아주 손질이 그닥 좋진 않아요. 이제 우리 언니나 되니까 살고 있지. 언니 한 30년 됐어요 그런 생활? 이제 이혼할 때 됐네. 아이고 지겨워라. 30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네. 도장 찍어. 내일 이혼해요? 아이고 박수 쳐줄게 언니. 내가 꽃다발 사갖고 더 올라갔대. 30년이면 아유 징그러워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법을 개정한 걸 하는 걸 하겠다고. 5년만 살고 딱 이혼 자동 이종 이혼이 되도록. 발음도 안 되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냥 왜? 몇장수 마음대로? 몇장수 마음대로. 아유 사람이 이제 뭐 있어야 조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저께 밤에는 그래도 남은 언니들이라도 와서 난 어디 관광버스 타고 오신 줄 알았더니 다행히도 오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 갈까요? 하나 뭘로 가냐면은 그래도 나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 내 노래 좀 홍보 좀 해봅시다. 끝나게 중간에 단장님 하고 올게요. 얼음새꽃을 단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리듬 변경을 하셔서 그 노래는 제가 볼 때는 단장님 노래야. 단장님이 그 노래를 하시면 뜰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안 떠요. 단장님 근데 여기 분장하신 거예요? 아니면 양여사한테 맞아갖고 멍든 거예요? 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가? 큰 눈만 깜빡깜빡하시고 아 분장을 그렇게 하신 건가? 맞았어요? 네. 멍든 건가 진짜? 아 그래요? 찌개를 잘못 끓인다 한데 탁 떼가지고 항상 궁금해서 거기가 항상 이렇게 시퍼렇길래 유기아님, 우리 유기아님 감사드립니다. 유기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음새꽃 갑시다.
앉아서 쉬어 더 울게. 오늘 그냥 저기 잔잔한 노래로 좀 관객이 없을 때 새로운 신곡을 한번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어제 울쭈마년이가 나보고 노래 엄청 많이 알죠? 저는 아는 노래 별로 없어요. 신청곡 들으면 그거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한계가 있어갖고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아는 거 별로 없어가지고 이 애랑 가수님, 우리 그 금천진님께서 시켰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때는 저기 안 들어있더라고요. 여자는 왜라고 저한테 들어있을 거예요. 네, 한번, 이제 요거 신곡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저런 거 배워갖고 가는 거예요. 야도 아는 노래가 별로 없죠. 내가 볼 때는 없어. 옛날에 나 그 초짜 때와 똑같아. 그렇게 나래야. 나도 딱 몇 가지밖에 없었어. 맨날 블루 정도. 179 가로? 머리 똑똑하네. 179구면 굉장히 똑똑한 거야. 자, 여자는 왜? 될란 안 될란 한번 해보자.
신청하셨는데 이제 배워갖고 인지해드리는데요. 이게 한 달 됐죠. 이거 괜찮죠? 네. 디스코라니까 더 좋은데 단장님이 또 알아서 네, 정말 천재셔요 단장님. 사랑합니다. 이태호님의 사는 동안 아 그러라 아니야 이태호님의 사는 동안 어떻게 부르죠 단장님? 단장님 노래를 하도 많이 멜로디도 쉬워요? 첫 소절이 어떻게 해요? 네 한번 이태호님의 사는 동안 해갖고 여자께서 하나 올려줘 보세요. 돼요? 네. 펀드 씨 너무 우리 김정민님, 김정민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혼자 주시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놀아 가지고 목구멍이 안 나와요. 네. 남은 아줌마들 상대하려니까 기가 다 빠져 가지고 네. 아, 대단하셔 그분들 진짜. 네. 근데 장사는 안 되더만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오셔가지고 또 시간도 보내주신 거 항상 그 상사화라는 거 그 남진 선생님 상사화 저한테 들어있을 거예요.
남진생께서 하는 상황. 그 한 번인가 불러봤는데 그거 어렵더라고. 그거 하나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생의 상사. 노래가 뭘 할 생각이 들 것이요. 4시. 제가 3시부터 한 30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신나게 해야지. 신나게 한번 합시다. 신나게. 예? 메들리로 해보려? 신나게 한번 갑시다. 나는 메들리를 잘 안 떠. 그 음악만 시끄럽고 내 노래가 거의 잘 안 들려서 우리 풍방님도 거의 메들리로 많이 에바를 떠가지고 하는데 저는 저기가 쉽지 않더라. 갖다 줘잉. 내 친구요. 네. 예. 그 남자요? 예, 그 남자. 예,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있을 것 같고, 그것도 안 불러봐가지고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5kg 섞인다. 가겠어요.
마저도 따라갈 수 있다면 날 가릴 수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제가 보면은 그 메들리 밑에 가시면은 세 개가 있거든요. 남자란 말과 뭐 그 남못 그 있죠. 그걸 내 제가 제목을 잘 그걸 못 해가지고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니 나의 여자요 상처
그냥 저기 반죽에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주인공님이 바닥에 누워 있달래? 저 바다에 누워. 여... 기다리시오니 하나만 더 해드릴게. 저기로 반죽에 있는 걸로 한참. 아이고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신나는 걸로 해서 다 하시는 걸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사주팔자 그건 한 3개씩 땡겨주세요 단장님. 그래서 그거 하고 바닥에 누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켜주셔가지고 돈은 저기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러지 마시겠어요. 아휴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저기 삼촌집 하나 팔아보려고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블루피시님, 우리 블루피시님 감사드려요. 블루피시님 감사드립니다. 뒤에 혹시 서 계신 분들은 거지 각설이 구경 처음 해보셨어요? 각설이 구경 해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자주 봤어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뭐 출연료도 없고 어디 여기 온다고 생사 비용도 없고 저희가 돈 주고 요거 텐트 하나에 13만원? 전 진짜로 13만원에서 이렇게 그래서 총 합쳐서 30만원 하나에 30만원? 그렇게 올랐어? 아 나 때와 다르구나. 9년 전하고 다르네. 아 30만원 진짜로. 그리고 똥쇠 물쇠 오줌쇠 나 아직 장사도 안 했는데 봐봐요. 이 연희들 있지 않냐. 이 연희들 있어가지고 또 월급 나가야 돼. 깡통에서 나오는 거야. 필이 벌다 준 거야. 세상에 감사합니다. 가을인지 어찌 아셨어요? 바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막 멸치랑 칫솔 이런 걸 팔아요. 노여워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 근데 저희가 아직 피크절이 아닌데 미리 들어왔어요. 다음 주부터 피크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해수제 개장도 다음 주부터 하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필 개장도 안 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오늘 좀 많이 계시네. 일요일이니까 평일에는 많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힘듭니다. 제 시간이 다 끝났고요. 하나만 잔잔한 거 하고 네? 저 바다에 누워 바다에 누워 저한테 바다에 누워 있나? 네. 만약에 없으면 울어서 여자에서 하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다에 누워 기억 날라나 모르는 그거는 같이 해야 돼. 엄마 하나의 모습을 보여 바다에 누워 해잡은 몸을 따라온다. 눈물인 듯이 피어난다. 일말의 눈부신 바람도 빌물의 옮길 속에 눈물도 제각기 무너졌단다. 마음은 별처럼
좋아하시세요? 정말 좋아하네.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요? 그래요. 정말 좋아하는 하나고. 어저께 언니 노래 잘하더만요. 정말 좋아하는 하나면서 저는 이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예? 나오시나요?